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.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금품 살포를 위해서 6천만 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.